아, 저거 따는 거 좋아해요. 어허. 병따기. 대박. 힘 있어? 와우. 우와, 잘하네. 야, 먹을 거야? 힘 세다. 탄산 좀 안 돼. 더운게 좀 따라줘. 조금만 먹어야 되나? 좀 따라줘. 자네. 네, 땀나. 탄산 잘 안 줘요. 탄산 좀 안 돼. 더운게 좀 따라줘. 아저씨.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 아니 보니까 그 임서방님하고 장모님하고 육아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는 딱 할머니가 오면은 탄산 음료를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탄산 할머니. 네. 항상 할머니가 뭐든지 너그럽게 주니까. 네. 맛있어 그거. 너 음료수 자꾸 너무 많이 먹어. 네, 더 덩게 좀 먹으라고. 밥 먹고 음료수 마시는 거야. 알았지? 많이 먹이죠. 장모님이랑 저랑.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탄산을 주고 그런 부분도 자꾸 고집이 옛날 방식대로 하시려고 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장모님이랑 그 육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요. 이거 튀어. 이거 손 뜨거워. 손 떼. 어? 젓가락 놔. 젓가락 놔. 어? 어! 젓가락 놔, 빨리. 어? 오, 야, 레스토랑 때는 저런 걸 때는 없었는데. 근데 이게 추운 것 같구나, 야가. 자꾸 떠네, 진짜. 아, 펄이 이름 이쁘다, 펄이. 아, 테프 넣게. 옷 좀 하나 사다 줄까? 옷을 쓰겠다. 나도 가는가? 네. 추울 때야. 아니, 이게 춥겠어. 얘는 추워. 그걸 가져간다고? 아, 얘 맞는 옷을 사줘야지. 뭐 함께 사가와 입히면 되지. 아이, 그래도 맞춰서. 아이고, 무섭시다. 뭐 마트 가서 뭐 좀 과자 좀 사올까요? 사다 주면 먹지. 아이, 그래. 귀여워. 엄마 있을 것도 남자집이랑 개를 들고 뭐 개 옷 사러 다니는겠다. 아이고, 남자집이라. 아, 어머니 가신다. 야, 후포에도 벌써 이게 마트. 마트가 있고. 많아. 오. 젊은 사람 많이 살아.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네. 네일샵부터. 개 옷 사러 왔다는데 개 옷이 있니까? 개 옷이 없어요. 왜 마트에 그런 게 아까 또 놓니까? 옷이 다 나갔어요. 다 팔렸군요. 네. 어휴, 그거 봐. 예. 태풍 불어가지고 날씨 추워져서 그냥 다 팔렸나 봐. 강아지 어디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강아지? 네, 예, 여기. 찾아놔. 어머, 진짜 엄마네. 나도 이래요. 장난감 같은데. 좋아하신다. 푸들이야, 푸들. 아이고, 이뻐라. 저뿌라. 여기 놔두고, 여기 사갈까? 뭐. 아, 여기 애견 용품 있네, 진짜. 아. 어머, 이리 와보세요. 여기, 개 용품 있네. 아이고. 이제 뭐, 이 해 걸어가지고 몰고 다니겠다. 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까? 요거 하나 사자, 뭐. 이거 빼나? 내가 뺄까? 됐어. 야란. 가자. 응? 아, 내가 한 가지 게 내가 덮게. 예. 네. 나는 개 안 들고 이거 들래. 안 개 드세요, 개. 안 개 드세요, 개. 아유, 징그러. 그러실 거예요, 아마도. 그죠? 자신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 길렀다고 하셨잖아. 누가 봐도 귀엽죠. 아유, 이뻐라. 강아지도 이쁘고 저 잠바도 이쁘네요. 저 잠바 틈나네요. 거기 가세요, 그러면. 처갓집 가면 자연스럽게 다 풀세트로 받으실 건데. 저거 입고 강지수와? 얘가 너무 얌전해요. 예. 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어. 그래. 나오려고 돌아다닐래. 아, 진짜 이뻐하시네요.
뭐 또 밥물레. 대화가 그냥.